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인생사랑재단에서 매주 월요일 낮 12시 15분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사람사랑운동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은 사람사랑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. 많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. 이번 주제는 섹스로봇의 치료활용 예상시기입니다. 물론 성전문가들이 보는 섹스로봇의 치료활용 예상시기입니다.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지금 보고 계시죠? 바로 이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의 제목을 번역해보면 성치료법에서 섹스로봇의 활용에 대한 성전문가들의 태도, 뭐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논문은 여기 보이시죠?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우카대학 교수인 에이첸베르그 박사 등이 올해 작성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. 이 자료를 쭉 보시면은 여기에 동원됐던, 참여했던 성 전문가들은 총 72분입니다. 72명인데, 이분들은 이제 인터뷰에 응했던, 온라인용 인터뷰에 응했던 분들이고요. 이외에 직접적으로 인터뷰하신 분들은 여성 3분, 남성 2분, 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 전문가들이 본 섹스 로봇의 치료 활용 예상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섹스 로봇을 치료로 활용하는데 어느 때쯤 이게 가능할 것인가? 그 예상 시기를 알아보는 그런 데 어떻게 이 성 전문가들은 답변을 했는가?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성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정도면 섹스 로봇이 치료에 활용될 것인가?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을 했을까요? 같이 보시면, 자, 여기 여러분들 색으로 표시해 놨죠? 노란색으로요. 첫 번째, 내년부터 섹스 로봇이 치료에 활용될 것인가? 라는 질문에 90%, 그러니까 72명 중에 64%가 아니다,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. 이 보시면, very unlikely or unlikely. 예, 90%가 아니다, 내년에는 안 될 것이다,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, 그렇다면 5년 내에는 섹스 로봇을 치료에 당신이라면 추천할래? 하고 물어본 거예요. 추천할 것이요. 그랬더니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68%가, 그러니까 72명 중에 49명이 아니다, 나는 5년 이내에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, 이렇게 답변을 했고, 32%면은 72명 중에 18명이거든요. 이분들은 고려할 것이다,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5년 내에는 어쩔 것인가 했더니 5년 내에는 그래도 32% 정도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.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났죠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그렇다면 25년 내에는 섹스 로봇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?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. 그랬더니 38%만, 그러니까 72명 중에 27명만 어때요?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반면에 62%, 72명 중에 45명이 아마 치료 이용할 것 같다, 그럴 것이라고 강하게, highly likely, 아마 강하게, 아마 그럴 것 같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논문에 의하면 성 전문가들은 어때요?
내년 당장에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에그 7호의 섹시 로봇이 7호에 활용될 것이다 했는데 앞으로 한 25년쯤에는 62% 정도가 그를 긍정을 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. 결론은 가까운 미래에는 섹스 로봇을 치료에 활용하지 않겠지만, 그러니까 먼 미래, 그러니까 20년 넘게 보는 먼 미래에는 활용할 것이라는 것에 대체적으로 의사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다면 한편 성문제에 서구 나라들보다도 보수적인 우리나라도 이런 조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여러분들? 아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는 그 서구 사회보다 아직까지는 성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있는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활기찬 사람 사랑 운동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